자, 2022년 제2회 에너지 관리기사 제5과목 열설 및 설계 기출문제표에 들어갈게요. 81번 급수 처리 방법 중에서 화학적 처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 비교적 쉬운 문제죠. 여기서 보면 이온 교환법은 화학적 처리 방법이죠. 근데 나머지 가열 연화법, 증류법, 영화법은 모두 물리적 처리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82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고체 물질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그런데 얘네들이 요 평판이 서로 밀착돼 가지고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정상 상태에서 온도 분포가 그림과 같을 때 어느 물질의 열 전도도가 가장 작은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5cm, 5cm, 5cm. 그래서 폭이 다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고체 물질의 폭, 이 두께가 다 같잖아요. 그럴 때는 델타 T, 그죠? 온도 차죠? 온도 차, 온도 저하되는 양, 그것이 클수록 열 전도도가 작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Q는 KF 델타 T 이렇게 공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B분의 람다, 그렇죠? 그리고 F 델타 T죠. 그러니까 요거 람다, 얘가 바로 열 전도도잖아요. 그래서 열 전도도 얘는 BQ, QB 이렇게 써도 되죠. 뭐 같은 거고. F, 델타 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델타 T, 요거, 온도 저하, 온도 차가 요게 클수록 뭐예요? 열 전도 각도가 가장 작죠. 그러면 A를 보시게 되면은 델타 T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1 1000 빼기 T2 800 그래서 200 도시가 됩니다. 200 이제 나왔어요. B를 보면은 얘가 이제 T2가 800이잖아요. T3는 550이단 말이에요. 550.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250도시다. C 같은 경우를 보면 T3 550에서 빼기 T4 250이죠. 250 하면은 얘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면은 얘가 델타 T, C가 델타 T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3번에 이제 C를 찾으면 되는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되고, 요걸 갖다가 참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열 전도도를. 그래서, 지금 저 1번 A. A의 열 전도도. 이제, 람다 A다. 이렇게 하면, 얘가 F 델타 T분의 BQ잖아요. BQ. 그래서, B가 5cm니까 0.05m 곱하기 Q. 그 다음에 F 곱하기 델타 T 하면은, 여기 1000 빼기 800 해놨네요. 그러니까 200. 그래서 요거 람다 A를 계산을 해보면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가지고 여기는 F분의 Q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로 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B 람다 B 계산을 하면은 0.05 곱하기 Q F 여기는 250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F분의 Q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를 계산해 보면 람다 C는 0.05 곱하기 Q F 곱하기 300이죠. 계산하면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F분의 Q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가 열전도 가장 작잖아요. C를 찾으시면 된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